지난달 24일 오전 6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A씨는 출근 직후 극심한 두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은 곧바로 뇌출혈로 진단했고 당직 신경외과 의사가 내려와 출혈을 멈추기 위한 색전술 처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았고 아산병원 측은 결국 10여 킬로미터 거리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서울대병원에서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7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산병원 측은 뇌혈관 분야 전담의사 3명 가운데 1명은 외국 학회에 갔고 1명은 휴가 중이었고 남은 1명이 응급처치를 했다며 하지만 뇌출혈이 너무 심해 당직 의사만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져 전원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산병원 노조와 대한간호협회는 당일 의료진의 대처와 이송까지 걸린 시간 등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산병원 일부 직원들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였기 때문에 충분한 조치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논란은 국회로 이어졌습니다. 보건 책임자로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상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사도 알고 있긴 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합병원 응급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외과 의사 부족에 대한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BS 유승현입니다.